안녕하세요. KBSN 스포츠 해설위원 한유미입니다. 오늘 한국도로공사가 승리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베테랑인 일단은 1, 2세트를 좀 내주고 3세트에서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역시나 베테랑들이 힘을 내주면서 경기를 끌고 갔고요. 세워놓고 밀어주네요. 막혔습니다. 바로 다이렉트! 두 번째 이유는 화투 선수의 활약이라고 보거든요. 일단은 양팀 선수들 모두 다 힘이 든 상황인데 화투 선수가 2세트부터 터졌고 보면 5세트까지 끌고 오는 가장 큰 중요한 역할을 해줬고요. 5세트 때는 또 클러치박이 해결을 해줬기 때문에 도로공사의 그 승리 요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지금 2회 세트도 화투 선수한테 올려주고 뒤쪽으로 너무 낮아요. 이고은 선수가 그렇죠. 시작하는 분이 뭔가 좀 역할을 못 해줬는데 5세트에 힘을 내줬었잖아요. 그렇습니다. 파이크! 안쪽에 떨어집니다. 네, 챔피언 결정전의 관전 포인트는 일단 도로공사는 15세트를 치렀기 때문에 체력 회복이 급선무고요. 도로공생명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동안 경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 감각을 빨리 찾는 게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플레이오프 코멘터리였습니다.